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EUV 장비를 만드는 슈퍼 울로 불리는 ASML이 2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7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33%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만 영업익률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인건비와 물류비가 증가하면서 소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 핵심 제품인 EUV 장비 판매가 늘어나면서 실적을 견인했는데요. 지난 1분기에는 3대를 팔았는데 이번 2분기에는 총 12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전체 매출 가운데서도 EUV 장비의 비중이 48%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2분기 수주 잔고는 85억 유로를 기록하면서 분기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3분기에도 호실적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ASML은 최근에 IT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 여전히 장비 수요가 강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하반기 전망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콘텐츠주들 일제히 강세 흐름을 이어갔지만 반대로 이렇게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급락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에너지 기술 기업인 베이커 휴즈인데요. 2분기 조정 순이익은 11센트, 매출액은 50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고요. 또 잉여 현금 흐름도 전년 대비 반 이상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공급망 압박과 러시아 사업 중단 때문이었고요. 또 매크로 환경의 영향으로 향후에 석유 수요가 더 줄어들면서 매출이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주가는 13% 넘게 급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실적에 따라 종목들의 움직임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관련된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타인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에 대해서 지금이 매수 최적기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했고 목표가는 현재보다 24% 상승 여력이 있는 130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 중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가맹점 이탈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에비타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총 판매 가치 점유율이 다시 20% 범위로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분기에는 핵심 마진이 더욱더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해 들어서 12% 하락을 했고 고점 대비로는 거의 반토막이 난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빅테크나 성장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가 우주 발사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스페이스X는 올 들어 32번째 로켓인 팰컨 9을 발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미 지난해 1년치를 돌파하면서 연간 우주 발사 기록을 경신하는 것이고 올해는 발사 횟수가 50회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인 보잉과 록히드 마틴의 합작사 ULA가 한 번 쏘아올릴 때 총 10번을 쏘아올리는 정도로 압도적인 비율로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주 인터넷 위성인 스타링크를 통해 자체 수요를 소화하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스타링크는 현재 가입자 40만 명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재 스페이스X가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려고 개발 중인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중에 첫 궤도 비행 시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주항공 산업의 모멘텀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그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봤습니다.